들리시나요? 아. 박진영이의 비하인드. 네, 브라. 네. 11사단 112 기보대대 1중대 병장 박진영 전역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1년 반 동안 되게 좋은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보냈고, 뭔가 군대 입대하기 전이랑 제가 많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, 또 팬들이랑 약속했던 또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로 제가 또 약속을 했는데, 멋있게 변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전역한 것 같아서 팬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고, 우리 동기애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. 우리 팬분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앞으로 각오 한 번만. 또 열심히 갓세븐 앨범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도 몇 달 안에 우리 다른 멤버들도 입대하니까 빨리 앨범 내서 우리 팬분들한테 또 보답하고 싶어서, 저 마지막 휴가 때 멤버들이랑 얘기하면서 준비 단계에 들어서 조만간 갓세븐 앨범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제부터 전역했으니까 활동 많이 하면서 우리 기다려준 팬들한테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전 전역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영 파크의 비하인드. 네, 안녕하세요. 2년 만에 카메라를 들어보는 전역자 박진영입니다. 오늘은 지금 좀 전에 전역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, 오늘 유튜브 라이브 할 때 팬들 위해서 만들 그 키링 재료를 지금 사러 출발했습니다. 안전벨트는 안전하게 했고요. 5개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. 사실 뭔지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. 그냥 뭐다냐 친구분들이 알려줘가지고 사진을 보면서, 레퍼런스 사진들을 보면서 뭘 사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서 유튜브 방송 때 직접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. 누나야, 나 지금 좀 이따 전화해도 돼? 저희 친누나가 전역했다고 전화가 왔네요. 근데 일단 이 영상 찍는 게 우선이니까 바로 끊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성수동을 가서 키링샵을 가서 내돈내산으로 사러 갑니다. 아직 뭔가 오랜만에 해도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? 그쵸, 10년 했는데 1년 쉬었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아무튼 안녕. 전 지금 나중에 만들 키링을 사러 왔어요.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? 맞아요. 이게 뭐야? 많이 쓰던 거. 살짝 군인의 느낌이 들어간 좋을 것 같아요. 한 사람은 군대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. 한 분은 복불복이라 죄송해요. 저의 경험을 주고 싶어서. 근데 장난 아닙니다. 어때요? 너무 귀엽죠? 팬들이 날 복수하려고 하니까 귀엽잖아.
진영 파크의 Behind. 자,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24년 11월 7일 저녁을 명복받았습니다. 저녁하고 첫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, 못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템포를 풀고 싶어요.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? 짜잔. 저는 팬분들이 다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.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렇고 말렸지만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 이겼답니다. 짜잔. 잘했어.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until I found her. 외계인 친구식 귀여운 연기가 탱크 들고 가줄게. 쟤 기관총을 쏴줄게. 부탁할 수 있어. 선풍기 매니저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. 매니저님요? 저 다 봤어요. 보이세요? 아, 뭐요 이거? 아, 씨. 아, 뭐요 이거야? 따라갈게요. 오늘 라이브 어땠나요, 여러분?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 횡설수설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했지만 좀 나쁘지 않았는데요? 저는 앞으로 배우로도 가수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박진영이었습니다. 앞으로의 활동에 모든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. 헤이맨. 바이바이.